탐론 90mm F2.8 매크로 VC USD 렌즈의 F속도를 간단하게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먼저 렌즈 앞캡을 닫은 상태에서 거리계창을 통해 F속도를 가늠해 보시겠습니다. 링타임 USD 초음파 모터를 탑재했지만 매크로렌즈 특성상 촬영 구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보시는 것 같이 F가 빠르다는 인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매크로렌즈 특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신형 90mm 렌즈는 렌즈 측면에 3단계의 초점 범위 스위치가 작동이 됩니다. 방금 보신 부분은 풀 전구간 모드였고요. 이번에는 일반적인 풍경 촬영이나 스냅 촬영에 적합한 50cm부터 무한대 촬영에서의 속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이프 이동 속도는 동일하지만 촬영 구간이 좁기 때문에 보다 더 빠른 이동을 보시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렌즈들이 제공하는 초점 범위랑 유사하기 때문에 매크로 렌즈들이 월등히 초점 범위가 넓기 때문에 느릴 수밖에 없다는 특성을 이해하시기는 쉽겠습니다. 이번에는 30cm부터 50cm까지 접사 촬영에 특화된 구간 속도를 보시겠습니다. 불과 20cm에 불과한 촬영 범위 구간이지만 매크로렌즈의 특성상 이쪽 구간이 상당히 넓게 포진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질적인 실내 촬영에서의 간단한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풀모드 상태에서 일반적인 촬영을 진행해보겠습니다. 풀모드 상태에서는 충분히 이제 아까 렌즈 앞캡을 닫았을 때의 렌즈 이동 속도보다는 월등히 좀 더 빠른 듯한 느낌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F 검출이 어렵게 됐을 때 이동하는 구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순간적인 지체 상황이 좀 긴 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반적인 스냅이나 풍경 촬영에 적합한 50cm부터 무한대 촬영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겠습니다. 촬영 구간은 상당히 좁힘으로써 중간중간에 AF를 좀 다소 까다로운 상황에서도 충분히 빠른 월등히 가장 빠른 속도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30cm부터 50cm 촬영을 통해서 접사 촬영에 비슷한 상황에서 촬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30cm부터 50cm 구간은 생각보다 굉장히 짧은 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cm부터 50cm 설정을 했을 때 무한대 촬영 같은 곳에서 AF가 이용이 되지 않는다고 렌즈에 고장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해당 스위치에서 무한대 촬영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50cm부터 무한대 또는 전구간 촬영 초점 범위 스위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USD 초음파부터를 탑재해서 좋은 수준의 F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